올해 화이트데이의 주인공은 강다니엘이다. 7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스페셜 투표 화이트데이에 사탕 주고 싶은 아이돌은 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강다니엘은 55,296픽을 받았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4월 컬러 시리즈의 세 번째 앨범 옐로우를 통해 자체 기록을 뛰어넘었다. 엠넷 댄스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이어 후속작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까지 단독으로 진행을 맡으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그룹 101으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국민센터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101의 공식적인 활동을 끝낸 그는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소속사 대표가 됐고 지난 2019년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후 꾸준한 앨범 발매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강다니엘은 데뷔 5년 만에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아이돌의 연기 도전은 익숙한 행보이기에 오히려 강다니엘의 배우 데뷔는 조금 늦은 감이 들 정도였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 속으로 연기 출사표를 던진 그는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그동안 많은 작품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연기는 전문적인 영역이자 배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며 너 나경은 또래들의 케미가 좋았고 또래들과 청춘물을 찍고 싶어서 홀린 듯 출연을 결심했다고 작품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중들은 약 5년 만에 그의 마음을 흔든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함과 검증되지 않은 연기력에 관한 불안함을 안고 너 나경을 기다렸다. 너 나경은 겁도 없고 답도 없지만 패기 넘치는 눈부신 열혈 청춘들의 경찰대학 캠퍼스 라이프로 서툴고 실숙투성이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20살 청춘이자 경찰 꿈나무인 주인공들은 패기 넘치는 출사표로 안방을 웃음과 설렘으로 물들였다. 자신의 롤모델이자 존경하는 아버지 손창민 군을 따라 경찰이 되기로 한 경찰대 수석 입학생 위승현으로 분한 강다니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의 두뇌까지 겸비한 승현은 경찰대 선배들에게도 할 말은 꼭 하고 친구가 피해를 보았을 땐 대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강다니엘은 위승현을 통해 성장하는 청춘의 얼굴부터 액션 그리고 배우 최수빈과 풋풋한 로맨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위승현은 친구들과 함께 구시대적 규율에 얽매여 있던 청남 교육을 개편하는 데 성공하고 가출 청소년을 이용한 아찔 범죄를 막는 등 내회에 벌어지는 새로운 사건에 직접 부딪히며 풋내기 시절을 지나 제법 경찰로 성장 중이다. 이러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위승현은 몸을 사리지 않는다. 경찰대생으로서 특수한 상황에 누군가를 제압한 걸 잘 소화하고 싶었다는 강다니엘의 바람이 잘 녹아있었다. 여기에 구운강으로 분한 최수빈과의 케미도 빼놓을 수 없다. 앙숙으로 시작해 동기가 되고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며 연인이 된 두 사람은 빠르지 않은 풋풋한 청춘들의 속도로 시청자들에게 설렘을 안겼다. 이렇게 오롯이 연기로 너 나경을 택한 이유를 보여준 강다니엘이다. 극 초반 부정확한 발음은 회차가 거듭할수록 나아졌고 청춘이라는 옷을 입은 그의 연기는 극중 위승현처럼 성장하며 어색함을 덜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그가 연기를 잘한다고 치켜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자칫 연기력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아이돌의 연기 도전에서 한 발자국 멀어졌다는 것만으로 그의 도전 앞에 성공적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강다니엘과 너나경은 서로에게 윈윈이 됐다. 그는 너나경을 만나 배우로서 첫 단추를 잘 키웠고 너나경은 강다니엘을 내세우며 디즈니 플러스 첫오리지널 시리즈로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이다. 너나경을 끝내고 강다니엘이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2021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당시 더 팩트와 만난 강다니엘은 음악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팬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던 만큼 본업을 포함한 그의 다채로운 행보에 무게감이 실린다. 아이돌 픽 위클리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7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2월 4주차 위클리 투표에서 강다니엘이 24,216픽으로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강다니엘은
팬들의 전폭적인 응원에 힘입어 위클리 전체 1위에도 올랐다. 아이돌픽 남자 아이돌 그룹 부문에서는 갓세븐이 7,606픽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자 아이돌 그룹 부문 1위는 3,294픽의 브레이브걸스였다. 더불어 브레이브걸스 민영이 11,411픽으로 여자 아이돌 개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그는 강다니엘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했다. 신인 아이돌 부문 1위는 8,239픽의 킹덤이었다. 더불어 2월 위클리 투표 결과도 각 부문별 3위까지 총 15팀이 공개됐다. 남자 아이돌 그룹 부문에서는 갓세븐, 에이스, 크래비티가 여자 아이돌 그룹 부문에서는 브레이브걸스, 잇지, 트와이스가 탑3를 기록했다.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 탑3는 강다니엘, 엔하이픈 희승, 엔하이픈 니키였으며 여자 아이돌 개인 부문 탑3는 이채연, 브레이브걸스 유나, 브레이브걸스 민영이었다. 신인 부문에서는 트레저, 엔하이픈 킹덤이 탑3를 차지했다. 대선 나오면 투표하고 싶은 스타 설문조사의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초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애들과 7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 선거 나오면 뽑고 싶은 스타 1위로 박보검 374명이 선정됐다. 박보검에 이어 강다니엘 146명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차인표 70명, 유재석 54명, 2,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한편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은 국민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투표시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건강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된 신분증 이 필참이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